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표를 들고 왔냐면요. 1060 표를 바꿔왔습니다. 예전에 20여 종 품질 비교표 올려놨던 거, 그건 이제 잊으세요. 워낙 많은 제품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보의 정확도가 올랐습니다. 지금 표 기준으로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기마다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당시 제가 추천했던 제품은 그때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추천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 카드가 있죠. 카드가를 추가해뒀어요. 카드가로 사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가로는 내가 살 방법이 없는데 카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사이트에서 이거 이 가격을 체크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너무 많길래 아예 그냥 현금 최저가와 카드 최저가를 나눠놨습니다. 현금으로 사실 분들은 현금 최저가 보시면 되고요. 카드로 사실 분들은 카드 최저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추첨 평가. 제가 이 점수 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 점수에 감점 요인을 포함시켜서 감점 요인이 있으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점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 원편 제품, 감점. 가격이 너무 비싼 제품, 감점. 소음이 너무 심한 제품, 감점. 온도가 너무 높은 제품, 감점을 했습니다. AS 평가에서도 감점을 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멈췄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의사항을 한 가지 더 듣고 본론 들어가도록 합시다. 주의사항은 아시죠? 앞에 제표 만드는 영상을 다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온도와 소음은 환경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하는 시점에 실내 온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측정하는 시점에 주변 소음에 따라서 약간씩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측정한 값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분들 측정한 거 어느 정도 변수를 확인해서 고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냥 참조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대신 나머지는 실수하지 않는 이상 사실이니까 나머지를 유심히 보고 구매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하나씩 회사에 업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인텍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인텍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을 내놨어요. 이인텍 제품이 좀 특이하게 현금가하고 카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엔트 제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전원부가 레퍼런스 기준이라서 뭐 전원부가 튼실하다 얘기는 못하겠어요. 클럭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대비 한50클럭 정도를 올려놨고요. 제로 펜이 없습니다. 원펜 제품이 나노 제품인데 요거는 일단 구매해서 빼두세요. 목록을. 예. 원펜 제품 아무래도 단가가 좀 절감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어떤지 온도가 높기 때문에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위에 두 제품 딱 봤을 때 히트 파이프 두 개에 백풀 들어가 있고 화이트 LED 나름 몇 간지에 이인텍 좋은 AS 그리고 온도 뭐 전원부나 코어부나 전부 다 평범한 수준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뭐 하나 떨어진 게 없는데 전원부 하나가 약간 아쉽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AS 믿고 살 만하다라는 평가를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인텍 제품은 보셨죠? 이제 기가바이트 제품 두 개를 한번 봅시다. 기가바이트 제품은 UDV는 보통 조금 저렴한 제품 라인업은 UDV라고 하고요. 좀 괜찮은 라인업은 게이밍이라고 붙입니다. 기가바이트는. 가격대도 딱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현금가도 뭐한 3만 원 차이 나고, 카드가도 한 3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둘다 레퍼런스 대비해서, 전원부는 추가시켜놨어요. 위에 거는 4 플러스이고요. 밑에 거는 6 플러스이라서, 밑에 게 아주 많이 추가시켜놓은 것 같지만,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물론, 한 페이지당 3개의 모스펫을 할당해서 드라이버 모스 못지않은 뭐 온도를 잡아주고 안정성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아쉽다는 거죠. 어찌됐든 쭉 봤을 때 클럭도 1830이나 1860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요. 제로 펜 기능도 넣어놨고요. 히트파이프 1개, 3개, 그리고 백풀 LED 다 있습니다. 감점 맞을 게 마땅히 없는데 게이밍 OC 같은 경우에는 가격 쪽에서 감점을 했고요. 그리고 AS 센터가 CS 이노베이션이니까 이거 구매하실 때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UDV 제품은 딱히 메리트가 없다 생각하고요. 게이밍 OC 제품은 1660 중에서 최상위 제품을 생각한다면은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시죠? 몇푼더 버티면 1660 최에 살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이번엔 MSI 제품 넘어가도록 하죠. MSI는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벤투스, 아머, 게이밍 X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라인업을
딱딱딱 미묘하게 바꾸면서 나눠놨어요. MSI가 가장 라인업을 잘 나눈 것 같아요. 보시면은 베투스는 페이지 숫자도 하나 적고요. 클럽도 조금 낮은 편이고 제로핀 기능도 없고 히트파이프 숫자도 줄였습니다. 당연히 LED 간지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소 소음이 높거나 온도가 다른 제품 대비 높은 편입니다. 단가를 절감한 게 확실하게 티를 팍팍 냈죠. 대신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측정을 해놨어요. 현금가 기준으로는. 물론 카드가로는 EMTEC 제품에 비교해서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아머 제품 한번 보죠. 아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늘려놨고 거기에 클럭을 또 베투스보다 15를 더 늘려놨어요. 물론 성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15 정도는. 그리고 제로팬 기능을 추가시켜놨죠. 이게 커요. 제로팬 기능이 있고 히트파이프를 하나 더 추가시켰기 때문에 확실히 온도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팬이 조금 더 천천히 돌아가도 되기 때문에 소음도 줄었습니다. 솔직히 펜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아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메리트가 있나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되네요. 게이밍 S 제품을 보죠. 지금까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MSI 게이밍 S 제품보다 소음이 작다. 확실히 소음이 적습니다. 거의 전 제품에서 최하의 소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럭도 15 더 올렸죠. 뭐 RGB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 트윈 프로즈 7 괜찮은 제품 같아 보여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딴 거보다 이 CS 이노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카드가 기준으로 거의 3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는 저소음 제품이 꼭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나는 게임을 안하고 영상 작업이나 뭐 기타 뭐 인코딩 이런 거 한다 근데 조용한 제품을 원한다 그럼 뭐 이 제품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 제품의 메리트는 크게 없습니다. 이 돈이면 한 2, 3만원만 더 주면 TI 사거든요. 심지어 이 게임이 50보다도 더 비싸요. 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텍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조텍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윈 제품이랑 AMP 백플레이트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윈 제품은 백풀이 빠졌고 다소 히트싱크가 작고 팬도 좀 작은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단가를 절감한 저가 라인이죠. 모스펫은 둘이 거의 똑같은 걸 썼어요. 전원부는. 클럭도 낮췄고요. 근데 온도가 생각보다 착해요. 작게 만드는 온도가 왜 이렇게 착하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히트파이프 세이에 이게 큰 차이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전원보드도 착하고 코어 온도도 착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소음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히트파이프 세이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 봅니다. 저렴한 값에 조텍의 AS를 원하신다면 사는 거 생각해볼만 합니다. 카드가가 26만 5천원이라서 상당히 싼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 백플레이트 제품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클럭은 좀 높은데 사실 다른 옵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도 않은 편이고요. 백플이 하나 추가되는 대신 2만원가량 더 비싸졌는데 과연 그런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나? 그거는 고민 좀 해볼 일이에요. 온도는 매우 착합니다. 전 제품군에서 3등인가 그럴 거예요. 조텍 제품도 구매 고려해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제품 세 가지를 볼게요. 갤럭시는 진짜 애매합니다. 딴 거보다 얘는 이제 전원부 자체가 튼실하지가 않죠. 예, 제일 좋은 라인업도 사실상 전원부는 벤투스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격도 딱히 저렴하지는 않은 편이라서요. 물론 장점은 벤투스랑 다르게 옆간지랑 백풀이 다 있어요. 벤투스도 백풀은 있지만 옆간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AS센터가 갤럭시라는 거. 그리고 제로핀 기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싼 맛에 쓰겠다라고 현금가로 지르는 거는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카드가 가격 기준으로는 별로 저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모스펫이 품질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부 온도가 비교적 다른 제품보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코어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소음은 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서 봤으면 전원부가 살짝 아쉽고 나머지는 평범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격도 별로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가 꼭 필요하시다면 화이트 DX까지는 한번 고려해볼만 하지만 나머지 제품은 사기 좋은 제품 아닌 것 같습니다. 갤럭시는 거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가 한번 볼게요. 아수스가는 살 게 없어요. 예, 위에 거는 원펜 제품에 구이심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도 심하고 온도도 다른 제품들에 한 10도 정도 높아요. 그렇다고 뭐 백플 LED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장점이 없습니다. 밑에 제품 볼게요. 터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쌍펜 제품이니까 좀 저렴한 나름 제품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쌍펜인데 얘 히트싱크가 어때요? 그러니까 방열판이 너무 작아요. 꼭 초코파이 쿨러 아니에요. 인텔 기본 쿨러. 가해가 뻥 비어있습니다.
여기 원래 다 방열판을 가득 차 있어야지 이 2펜인 게 의미가 있지. 중앙에 펜 하나 담거나 이거 펜 두 개 담거나 요 방열판에 요만한 거 하나 딸랑 들어가 있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당연히 온도 높게 나옵니다. 그냥 단가 절감을 팍팍팍팍 했는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메리트가 전혀 없다. 이거 사실 뭐다? 예, 블랙말랑카오가 되시는 겁니다. 아수 제품은 둘 다 패스하길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컬러풀 제품 보도록 할게요. 컬러풀 제품 딴 거는 문의가 거의 없는데 울트라 제품은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왜? 현금가가 매우 저렴하거든요. 근데 3펜 버전이고 부스트 클럭도 높고 전원부도 뭐 듀얼 엔체럴 모스가 드라이브 모스보다는 약간 아쉬워 보이지만 강화시켜놨는 데다가 옆에 LED 백프 히트파이프 두 개 온도도 낮게 나오니까 괜찮은 제품으로 보여요. AS도 이제 컬러풀은 웨이코스에서 직접 해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하지만 카드로 산다면 30만 원돈 하기 때문에 잠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금가로 사신다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대신 이제 GT나 호마워크는 그냥 싼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싼 마예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저렴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격대는 GT나 토마호크 살 바에 당연히 뭐다? ENTEC 제품을 살 거거든요. 컬러풀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죠. 에브가 제품은 일단 원펜 제품 똑같이 패스하고요. 투펜 제품은 봅시다. 울트라 게이밍 이 제품이 전원부를 많이 강화시켜놨어요. 모스펫이 NCP302155를 쓰는데 이게 2150 혹은 2055보다는 확실하게 출력이 조금 더 나은 제품입니다. 예, 모스펫 품질이 약간 더 좋은 걸 썼어요. 같은 드라이버 모스끼리도 거기에다 부스트 클럭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하고 제로 펜이 있는 점지 제가 확신이 안 가요. 이거 표기를 안 해놔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합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히트파이프 3개는 확실해요. 그리고 EMTEC AS 하고 아주 낮은 온도, 전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와 그리고 전제품군에서 두 번째로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게 너무 큰 단점인데요. 32만원 하거든요. 현금가도 별로 안 싸요. 그걸 빼고는 물론 백플하고 LED 역간지도 없긴 한데 소음이나 온도 그리고 전원부 성능면에서는 거의 최상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시죠? 아까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32만원, 33만원이면 몇만원 더 보태면은 60Ti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너 3D 그 지포스는 늘 백플 넣어주다가 싼값에 1660에서는 백플이 빠졌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생각보다 카드가는 저렴하잖아요. 현금가는 좀 저렴한 편인데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한 개를 늘리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페이지 강화된 게 아니니까 제가 큰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색칠을 안 해놨어요. 제로 펜 기능은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 3개 썼고요. 덕분에 온도는 펜이 작은 거 치고는 준수하게 나옵니다. 아이노비아 AS는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사는 거 현금가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카드가면은 역시나 뭐죠? EMTEC 제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인텔 제품하고 다르게 제로 펜이 있다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펠릿 제품을 볼게요. 펠릿 제품 인텔 스톰 제품하고 그냥 쌍둥이에요. 매니에 거는 원펜 제품이니까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원펜 예 패스하고 밑에 거 투펜 제품을 봐야 될 거예요. 듀얼하고 듀얼 옷이 근데 인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백플레이트가 없습니다. 백플이 없어요. 화이트 에이지는 똑같이 있고 온도도 똑같이 나는데 그때 비해서 가격도 안 싸죠. 그래서 이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EMTEC 참 펠릿 제품 같은 경우에는 EMTEC 대비해서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가격이 EMTEC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고 AS는 서로 비슷하거나 EMTEC이 더 좋을 거고요. 백플이 아예 안 달려있기 때문에 전원도 똑같고 펠릿은 이번에는 패스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2070이나 80에서는 펠릿 슈젯 같은 거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성비에 좋다는 얘기를 빈말로도 못하겠네요. 그냥 가격대가 안 싸잖아요. 네, 그냥 펠릿도 쌍둥이 제품인데 가격이 비싸서 못 사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지포스 세 가지 보여드릴게요. 리드텍 허리케인이랑 네 아폭스 맞나? 아폭스 듀얼 백플레이트 제품이랑 아툼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얘네 가격은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카드가도 메리트가 있고 현금가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가는 레퍼런스 기준이고 위아래 허리케인하고 아툼 제품은 그래도 페이지도 강화시켜놨어요.
클럭은 아쉽게도 밑에 두 놈은 레퍼런스 기준이고 위에 리드텍 제품만 클럭을 살짝 높여놨습니다. AS도 에즈니아는 괜찮죠. 카드가가 28만원쯤 하는데 28만원이면은 ENT 제품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려고 보다가 조금 아쉽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안 누르긴 했습니다. 예, 얘가 뭐 백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LED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타 지포스로 이런 제품이 있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모든 제품은 이제 뭉뚱그려서 평가를 한번 해드릴게요. 늘 하고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고민하는 제품이 어떤 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우선 스톰엑스 듀얼 V2 제품 이 제품 한번 고민해보고요. 뭐 EMTEC이니까 준수한 AS 그리고 저렴한 가격 전원부 빼고는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맞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고민해보고요. 기가바이트 거는 게임이 OC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서 저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전원부나 클럭이나 뭐 펜개수나 제로펜 간지 모든 면에서 떨어진 게 없는데 진짜 CS이노 이거 하나랑 가격 때문에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MSI 거는 저소음 저소음하는데 사실 35dB, 36dB면 돼도 다른 제품들 어땠니 조용해요. 예를 들어 2060이나 2070, 2080들보다 그래서 40dB만 안 넘으면 큰 상관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MSI도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조용한 걸 원하는 거 아니면은 패스하라고. 저도 패스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고 조텍 거나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것 같네요. 이엔텍 갈 건지 조텍 갈 건지. 3,000원 차이죠? 3,000원 차이면 뭐다? 자, 틀면 이엔텍 거 V2 갑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고 에브가 거. 에브가 거는 에이스도 좋지 않나요, 교수님? 살만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에브가 거. 살만하다 생각해요. 예.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이면은 TI 사는 게 정상적인 건 것 같긴 한데 내가 굳이 TI까지 필요 없는 용도에 분들 있잖아요. 게임을 안 하신 분들, 이걸 작업용으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조용하고 쿨링 시원하고 에브가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좁혀서 보자면은 딱 세 제품 볼 것 같네요. HV 스톰엑스 듀얼 아니면은 조텍 트윈 혹은 에브가 이 정도까지만 좁혀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컬러풀까지는 현금가로 사신다면 한번 고민해보겠네요. 얘는 현금가 기준으로만 아시겠죠? 현금가 기준으로만이에요. 카드가는 좀 비싸서요. 오늘 평가는 좀 비교적 간편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제품군이 많지도 않고요. 추천할 만한 것도 많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가격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비슷비슷한 가격이면 전 당연히 AS 좋고 기본 품질 된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제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저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요 표를 보시고 제품을 고르셔서 현명한 지름하시길 바랍니다. 제 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이니까요. 이 표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며 신성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품질 비교표를 들고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